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단과 다니엘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뭐하러 모였죠? 자, 오늘은 제이팔슨. 제이팔슨. 네, 제이팔슨이라는 이제 기타 브랜드를 좀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여러분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되게 독특하면서 아름다우면서 또 이런 요 모델은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힐송 월십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기타고 실제로 사운드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각종 이제 힐송 월십 앨범에서 이 기타 사운드를 좀 들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이팔슨스 기타를 처음 팔슨스죠? 제이팔슨스. 네, 맞죠? 네. 네, 어쨌든 그분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간략한 이게 어디 브랜드죠? 이게 호주 브랜드입니다. 제작자가 호주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호주의 그 타스마니아 섬이라는 그 섬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이제 힐송 타스마니아에서 이제 엔지니어도 하시고 예. 네, 뭐 하여튼 홈페이지 가서 맨 처음에 봤을 때 뭐라 그랬더라? 내 홈페이지는 네. 별로지만 네. 내 기타는 별로가 아니다 뭐 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네. 담아놓는 아주 특이한 분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되게 두 악기 다 너무 만듦새가 좋아서 얘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또 성경 이름이죠. 얘가 네. 이름이 뭐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 악기는 에제르. 예. 에제르 뭐 네. 아자르 어쨌든 네. 뭐 영어 이름이니까 네. 뭐 한국산 발음은 뭐 아자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스펙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자르부터 네. 해볼까요? 에제르? 아자르. 네. 네, 이 모델은 일단 바디가 약간 안에가 아까 챔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타스마니아 블랙우드라고 해서 그 호주 타스마니아 섬에서 자라는 이제 블랙우드라는 그 종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판은 이제 마카사 에보니라고 하는 에보니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그런 에보니가 들어가 있고 무려 바인딩도 이제 블랙우드 바인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티드 메이플에 이제 여기 또 이렇게 약간 비니어로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탑에도 이렇게 블랙우드 탑이 올라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저 하드웨어들 요 브릿지는 보니까 듀젠버그 브릿지 같은데 네 듀젠버그 브릿지고 일반적인 스트랫 트레몰로가 아닌 이제 이 플랫 탑 위에 장착하는 트레몰로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이제 뛰어난 어떤 그런 톤을 들려주는 브릿지고요. 요 브릿지는 이제 고토 브릿지 그리고 이제 맥넬리라고 하는 골드 포일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기드온에도 이제 맥넬리 골드 포일 픽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세부적인 출력 스펙은 좀 다른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요 아자르에 들어가 있는 골드 포일이 조금 더 저출력이고 이제 요게 조금 더 출력이 좋은 모델입니다. 모양도 살짝 다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원 볼륨 원 톤 쓰리 웨이 셀렉터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면서 좀 특이했던 점이 두 기타 모두 프렛 색깔이 약간 네. 뭐라 그래 골드빛이라 그랬나요? 예, 이게 색깔이 좀 달랐어요. 네, 에보 골드, 이보 골드 그렇게 부르는 프렛인데 이게 일반적인 니켈 프렛이 익숙한 분들은 스테인리스 프렛을 좀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니켈 프렛보다 내구성이 좋으면서 이제 스테인리스 프렛의 그 약간 차가운 소리 그런 거를 약간 맞아요, 맞아요. 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제 프렛입니다. 저는 직접 쳐보니까 굉장히 이질감 없는 그런 어떤 좋은 연주감과 또 사운드를 들려준 것 같아요. 예. 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네. 제로 프렛이 적용이 돼 있어요. 두 네. 기타 다 저쪽도 그렇죠. 네. 이 제이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로 프렛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되게 이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방연을 칠 때 이제 프레팅한 이제 소리랑 이제 개방연 소리랑 다른 게 이제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챗 애킨스 같은 기타리스트도 개방연을 칠 때랑 프레팅을 했을 때 소리가 너무 다르다 해서 챗 애킨스 그레치에는 제로 프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연과 이제 프레팅을 했을 때 그 소리의 이질감이 없게 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옵션인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옵션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이제 뭐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그 홈페이지 블로그 상에서 뒤져보니까 네. 이 사진들을 보는데 제로프렛 적용된 갤러리 사진들이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이게 딱 실제로 품에 안았을 때 굉장히 딱 감기는 네, 요 모델도 그렇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둘 다 네. 비어 있으니까 네네 챔버 그래서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그 제작자가 제이 팔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목재의 무게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 제일 울림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그 블로그에 그렇게 이제 그 글을 쓰더라고요 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울림이 좋다고 아. 느껴지고 톤이 여기서 이 지점에서 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아자르에 대한 스펙 설명했으니까 네. 일단 아자르 클린톤 좀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자르부터 좀 한번 아자르 클린톤까지 가고 네. 그 다음에 기드온 스펙하고 클린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릿지 픽업입니다. 네. 굉장히 맑고 클리어한 골드 포일을 제가 이번에 처음 써보는데 좋은데? 네. 이 특유의 색깔도 있으면서 아. 제가 이런 그 캐릭터가 있는 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그레치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 필터 트로는 캐릭터감 때문인데 이 이제 그 제이 팔슨 같은 경우에는 골드 포일 계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골드 포일을 좀 즐겨 쓰는 것 같고 네, 이런 브릿지 크로톤을 가지고 있고 얘는 약간 출력이 네. 저출력 계열에 좀 가까운 예, 저출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브릿지 픽업이 되게 맑고 약간 종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 기타들이 보통 이제 좀 출력이 좀 낮습니다. 네. 자, 이어서 뭐 미드를 네, 미드 해볼까요? 자, 이제 이어서 바로 프론트. 워십에는 이런 이제 캐릭터 있는 소리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상당히 네. 상당히 좋아요. 이런 느낌?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클린 요 정도로 네. 하고 네. 자 이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나무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바디 목재부터 설명드릴게요. 탑과 백에 스원프 애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챔버가 챔버 형태의 바디에 그리고 앱홀 네. 역할을 하는 저런 사운드 홀이 뚫려 있죠. 그리고 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특이합니다. 로스티드 오크 넥이에요. 네. 되게 이렇게 나무의 결이 굉장히 예쁘고 지금 나무 결이 느껴지는 피니쉬입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보실 때 얼마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나무 결이 느껴지는 이런 피니쉬 요거를 제이 팔슨이 좋아한다고 해요. 원래 오리지널 그 나무의 결을 해치지 않는 피니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버 골드 프레시 들어가 있고 네, 지판은 로얄 블랙우드라고 하는 이제 되게 네. 특이한 네. 레어 목재들을 네네. 가져다가 쓰는 네. 느낌이에요. 네. 못 보던 느낌의 이 나무들인데 네. 너무 뭐 사운드 샘플 들려드리겠지만 너무 좋은 느낌이 나서 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볼륨 원톤 저기도 저렇게 크기가 다른 저런 노브가 들어가 있고 네. 똑같이 3웨이 셀렉터 네 그리고 이제 레스트램이라고 하는 이제 듀젠버그에서 나오는 트레몰로죠. 저런 형태의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롤러 브릿지 네. 그리고 맥넬리 이제 골드 포일이 들어가 있는데 아자르에 들어가 있는 골드 포일보다는 조금 더 출력이 보강된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골드 포일 픽업입니다. 네. 네. 얘도 제로 프렛 옵션은 돼 있고요. 네. 좀 특이한 점은 네. 백플레이트가
뒤에 넥 접합부가 네. 조금 다르죠? 조합기가? 네. 아다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포인트 넥 조인트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힐이 컷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넥 플레이트를 쓰고 있는데 기동 같은 경우에는 넥 플레이트가 없고 힐 컷이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3포인트 넥 조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쓴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만듦새도 네. 너무 좋고 이런 거 보세요. 여기 곡면 처리 이런 거에 보면은 네,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기가 막힙니다. 아트야 아트.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클린톤입니다. 확실히 조금 출력이 조금 더 세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네. 자, 일단 미드 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클린톤의 딜레이 리버브를 좀 붙여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일단은 뭐 더 다양한 것들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느낌들만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클린톤 정도 굉장히 펀치감 있고 상당히 그리고 네. 조금 출력이 좀 높다 보니까 어쨌든 그 다양한 것들 좀
편하게 무리 없이 재밌게 할 수 있는 네. 역대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고출력, 뭐 중출력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써보고 세션 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톤들의 꽤 최적화가 돼 있지 않나. 장르 불문하고 좀 장르 불문하고 꽤 좋은 것 같아요. 네. 워십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도 네. 특히 또 K워십들 같은 거에도 충분히 장르 대응이 아주 유연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드라이브가 아주 그냥 빠방하게 나오니까 드라이브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자 이제 일단 스테이지 그 아자르부터 해서 네. 한번 드라이브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부스트를 밟으면 자, 킬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네. 저는 킬트는 없고요. 그 킬트 킬트의 전신. 네. 킬트의 전신 엑스펜도라. 엑스펜도라만 일단은 걸고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부스트를 킬트 부스트 켠 것처럼 뒤에 하드 부스트를 넣고 해보겠습니다.
다 할 수 있네요. 다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제가 얼마 전에까지 저 대상 포진을 한 달 정도 알아가지고 아 아직 손가락이 좀 아파요. 여러분 하필 왼팔로 와가지고 플레이가 좀 아쉬워도 너른 양해를 아. 여러분들 뭐 오더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거나 뭐 아니면 뭐 좀 시연을 좀 해보시고 싶거나 하시면 홀리온 뮤직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방문하시면 이 악기들 그대로 저희가 시연했던 이 악기들 그대로 네.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 가면은 그 오렌지 앰프 12인치 4방짜리가 있는데요. 아하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치면은 앰프 그 앰프 앞에서 듣잖아요. 내 지갑이 어디 있더라? 아. 네,
지갑을 차에 놓고 온 게 다행이에요. 아, 핸드폰 놓고 가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아, 진짜. 네, 그렇죠. 아, 근데 너무 좋아요. 네. 느낌입니다, 여러분. 네. 그 확실히 그 게인이 많이 걸려 있어도 그 원래 그 현에 그 반짝반짝하는 그런 소리가 스파클링한 소리가 맞아요. 살아 있어가지고 음분리도가 되게 좋아요. 이게 정말 음분리도가 제가 치면서도 이게... 고출력들이 음분리도가 좋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고출력들은 네. 게인 걸면 약간 이렇게 뭉개지면서 핫하게 퍽퍽하는 이 네. 곡의 또 고출력들의 매력인데 중 고출력에 얘는 출력이 어느 정도 높은데도 음분리도가 상당히 좋아서 네. 다양한 영역에 사용할 만한 픽업들이 마운트가 되어 있다. 네. 이거 왜 쓰는지 알겠네요. 이 그러니까. 골드코일을 그 힐송 앨범에서 들으면은 맞아 맞아. 게인이 어느 정도 걸려 있는데 기타 스트링에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 느낌이 와, 이제 상당히 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오늘 기타 두 개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이 기타들을 네. 이제 리뷰해달라고 보내주셨을 때 네. 아 이게 안 좋으면 어떡하지? 네.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왜냐면 네. 저희가 리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맞아요. 아무리 뭐 의뢰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일부러 막 안 좋은데 좋게 부각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때도 야 이거 꽂아서 했을 때 오늘 정말 저는 처음 꽂아서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처음 듣는 거예요. 셋업 뭐 다른 거 뭐 이런 것도 없이 뭐 물론 다니엘이 살짝 테스트를 하면서 그 살짝의 셋업은 했지만 이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좋은 악기들 또 경험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또 들여와서 이렇게 또 맡겨주신 또 홀리뮤직 박 대표님한테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은 악기들을 경험하는데 대표님 그 너무 좋은 걸 자꾸 맡기셔가지고 제가 이거 리뷰 하나씩 할 때마다 자꾸 사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동안 많이 사셨어요. 저도 좀, 그렇고 좀 아... 하여튼 좀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뭐 리뷰 한번 해주세요,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당황스러워요. 맛이 좋아갖고 자꾸 사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즐겁게 시연할 수 있어서 저희도 되게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또 좋은 다른 컨텐츠들과 또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좀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가끔 영상 보다 보면 너무 좋아. 근데 가끔가다 좋아요를 못 누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강요는 아니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단과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